주저주저를 떠들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 그림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는 팟캐스트. 작업은 안 하고 수다 떠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무질서하지만 편안한 수다 나눠보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오늘도 함께하는 분들 각자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싱싱하고 싶지만 그렇지 못한 생감자입니다. 저는 수은곰입니다. 안녕하세요. 전 다람다람 다람쥐입니다. 김공공입니다. 오늘은 아라이 료지 작가의 책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김공공님이 늘 그렇듯이 작가 소개를 먼저 해주시겠습니다. 아라이 료지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1956년생입니다. 나이가 좀 있으세요. 일본의 대표적인 그림책 작가로 이제 자리매김을 하시고 계시고 후학 양성이나 뭐 워크샵, 라이브 페인팅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십니다. 고향이 본섬의 서북부, 그러니까 후쿠시마보다 훨씬 위쪽에 있는 야마가타 현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중고등학교를 거기에서 졸업하고 도쿄로 대학을 다녔는데요. 그 전에 도쿄를 와본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스스로 자기가 기억하기를 2, 3세 정도서부터 그림을 그렸고 초등학교 3학년 때 그림 그리는 일을 해야겠다고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19살 때 대학을 다니려고 도쿄에 와서 엄청난 컬처 쇼크를 겪었는데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서점이었다고 합니다. 그 서점의 그 세밀한 분류, 되게 화려한 외국 서적들이 이렇게 있는 것도 되게 놀라웠고 그 서점에서 하필이면 이제 그림책을 만나게 됐는데 그 중에 마거릿 와이즈 브라운이 쓰고 클레멘트 허드가 그린 잘 자요 달림이란 책이 있어요. 그 달림의 책을 보고 그 세련된 이야기의 전개 구조나 그다음에 세련된 그 연출을 보고 이게 바로 내가 할 일이다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그림책 작가를 그때부터 꿈꾸기 시작했던 거죠. 하지만 먹고 사는 문제가 이제 시급했고 고향에서 떨어져서 자기가 독립된 삶을 살아야 하다 보니까 오랜 세월 상업 일러스트레이션 쪽에 작업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꿈을 놓지 않았죠. 33살이 되던 1990년 도이 아키후미가 운영하는 톰즈보크스에서 멜로디라는 더미 그림책을 만들고 스스로 독립 출판을 합니다. 정식 출간은 아니었어요. 근데 이를 계기로 이듬해 유쿠리 조조니, 그러니까 이거를 해석을 해보니까 천천히 그리고 서서히 이런 이제 캐릭터들이 나와요. 그걸 출간을 했고 이 책으로 세계적인 그림책 신인상인 에즈라 제키스 상을 수상합니다. 이게 일본에서 수여하는 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신인상을 수상을 하고 2000년대에 아울러 가장 핫한 작가가 되는데요. 1997년에 우소츠키노 쓰기, 거짓말쟁이 달로 쇼가쿠카 아동 출판 문화상을 타고 99년 수수께끼 여행으로 볼로냐 라가치 픽션 부분 멘션을 수상합니다. 2000년 모리노 에홍으로 고단샤 출판 문화상, 2005년에 지구상 아동 도서 작가에게 주는 상 중에 가장 상금이 많다는 아스트리드 린드그렌상을 수여합니다. 이 상은 도서로 주는 상이 아니고 작가의 전체적인 활동을 보고 주는 상인데 그 중에서 사회활동 부분을 굉장히 크게 가져가는 상입니다. 단순히 작품만 해서는 주는 상이 아니에요. 어린이를 위한 문화에 굉장히 기여도가 있어야지 주는 상이에요. 2006년에 스키바노 쿠니노 뽀르따 로 문화부 미디어 예술제에서 애니메이션 부부 우수상을 타고 같은 해 루후란 루후란으로 일본 그림책상을 탑니다. 2007년 타이오 오르간, 태양 오르간으로 제1회 JBBY 상을 수상하고 JBBY가 이제 선정을 하게 되는 또 대회가 생긴 거죠. 2012년에 아산이 났다노데 마도 아케마스요 라고 하는 책으로 상케이 아동 출판 문화상을 수상했습니다. 톰즈보크스가 있었던 카레루 차페크라고 차 일러스트레이션을 하고 차를 직접 팔았던 가게, 되게 유명한 가게가 있어요. 카레루 차페크 가게의 그 뒤편에 이제 톰즈보크스가 있었는데 그 건물 지하에는 한식 식당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그가 연주를 자주 한다고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저는 직접 초대를 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맞지 않아 가지 못했고 당시에 음악에 꽤나 열중하고 한식을 좋아하는구나 라는 인식을 제가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 그의 최신작은 2007년 2월 22일에 출간된 보쿠라노 에코입니다. NHK 전국 학교 음악 콩쿠르에서 초등학교 부분 과제곡에 작사가로 참여했고 그 작사한 내용으로 이 책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아, 마지막으로 밑대라고 하는 구몬에서 운영하는 그 엄마들을 위해서 제공하는 큰 사이트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인터뷰를 했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의 그림책을 애매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고 생각한다. 확실한 메시지도 없고 스토리도 없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어른들은 그림책 안에서 어떤 답을 찾으려 하는데 답을 이야기해주지 않으니 곤란해한다. 하지만 아이들은 그다지 곤란해하지 않는다. 아이들은 이 책이 재미있는지 없는지만 생각하기 때문이다. 나는 음악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사람들 앞에서 기타를 연주하곤 한다. 문장이 그런 음악 같은 그림책이 되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단어로 말할 수 있는 것을 일부러 그림책에 담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단어로 말할 수 없는 것을 어떻게든 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기존의 그림책으로 감동을 주고 교육적 역할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적어도 내가 만드는 그림책은 단어로 말할 수 없는 것을 느낌으로 전달하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그 느낌을 받은 독자는 스스로 그 책 속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만들어 즐기는 일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상입니다. 수상한 내력을 많이 얘기해 주셨네. 이번 작가는 여기 아는 분들도 있고 뭐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우리는 업계 사람들이라 그러니까 아스트리드 린드그렌이 누군지 근데 나도 처음 알았어. 진짜? 네. 그러니까 이름을 그러니까 그렇게 작가 이름을 들어본 적이 거의 없지.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삐삐 작가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오래 사셨더라고요. 2002년에 돌아가셔서 2003년에 처음 제정된 상이고 그 초기에 받으신 거야. 그러니까 아라이루지 작가는. 맞아. 네. 그리고 아시아권에서는 유일해. 내가 본 기사에서는 하나로 한 6억 원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깜놀. 아라이루지 작가는 같이 누구랑 다른 사람이랑 같이 받았다고 들었는데 제가 정확한 건지 모르겠는데 그게 내가 총상금이 8억 9억 하여튼 그 정도 되는데 그거를 글 작가 그림 작가가 네, 일단 나눠서 가져가고 또 단체에다가 주는 상이 있어. 그러니까 사회활동을 하는 단체에 주는 상이 있고 그래서 그 상금이 어떤 식으로 배분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아동문학상에서 1억 원 이상을 주는 그치. 1억이 뭐야 1천만 원 이상 주는 것도 잘 지구상에 거의 존재하지 않는데 네, 그러니까. 1천만 원 주는 것도 잘 없지 않아요. 제가 듣기로는 이거는 그림책 한 권에다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어디서 얼핏 누구 다른 분한테 들었는데 한 권의 책에 주는 상금으로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상금이 큰 게 저거 남이섬이라고 하던데. 아, 남이콩쿠르? 네, 남이콩쿠르라고 하더라. 그거 1천만 원인가 그럴걸요? 다른 나라에도 없다는 거야. 이렇게 큰 돈 주는 상이. 명예만 있는 거고 그러니까 쩐이 안 나오는 거죠. 생각보다 생각보다 굉장히 우리가 그렇게 규모가 크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게 CJ 때 그 수상을 하게 되면 다섯 권의 출판된 책과 다섯 명의 일러스트레이션을 그 일러스트레이터를 선정했거든요. 근데 이 사람한테는 제작 지원을 해주는 거였어요. 근데 일단 CJ 그림책 지금은 없어진 없어지네 네. 네. 한때 우리나라에 있었던 공모전이라는 얘기가 그 공모전인데 국제 공모전이었죠. 네, 그렇죠. 근데 다섯 명의 일러스트레이터한테는 만약에 출간 계약을 하게 되면 우리가 그 제작 지원을 해준다라는 그 금액이 이렇게 들어갔었고 그다음에 출간된 책에 관해서는 그 출판사한테 얼마 일정 금액에 꽤 많은 권수를 사들여요. 사들여서 그걸 다시 전 세계에 뭐 보내줄 수 있는 무상으로 받을 수 있는 곳 쪽으로 다시 보내주는 그걸 했었는데 야 뭐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책 뭐 한 100여 권 사주는 건데 이거 뭐 외국에 되게 큰 출판사들이 지원하겠어? 아니에요. 장난 아니게 지원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컴페티션이나 이런 콩쿠르 뭐 선정 그다음에 이거에 대한 혜택을 굉장히 크게 생각한 거예요. 안 그러면 서양 애들이 움직일 리가 없거든. 내가 깜짝 놀랐었어 사실 그때. 생각보다 우리가 이런 이벤트들이 많지 않구나. 우리가 얼핏 아는 것도 뭐 우리나라는 볼로냐가 되게 큰데 그렇죠. 볼로냐에서 받는 상도 상금이 없잖아요. 행사 매년 하는 그 행사에 있는 받는 상도 심지어는 안데센 상도 상금이 없어. 네. 그리고 요 아스트리드 린드그렌 상 어쨌든 그 피피 작가가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그 재단이 만들어지면서 주어지는 상이고 이 JBBY는 저는 우리나라 보면 KBBY라고 있어서 이게 결론은 뭐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전 세계적으로 하는 무슨 BBY라는 게 있는 거야? BBY? 그 앞에 KJ 무슨 저기 속옷 같아 BBY가 있는 거야? 2차 세계대전 내가 그분 성함을 지금 까먹었는데 갑자기 물어봐서 안 그랬으면 준비했을 텐데 IBBY가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이 사람들은 전쟁 나기 전에 도서관 문화가 있었던 거야.
어떻게 사회를 다시 재건해야 되는지 알았던 거지.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그 미군 쪽에서 있었던 어떤 여자분이 이게 미래가 아이들을 생각을 해야 되잖아. 전쟁의 이 피해로부터 아이들의 의식을 좀 더 정화시켜야 되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도서를 활성화시켜야 돼서 독서운동을 하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이제 그게 연합체로 막 이루어지면서 IBBY라고 하는 국제 청소년 어린이 도서 밴드 같은 그 연합체가 된 거지. 근데 그 IBBY에서 우리가 제일 잘하고 잘 아는 거는 얼마 전에 이수지 작가가 최종 후보에도 올랐던 안데슨상을 수여할 수 있는 그 자격이 있어요. 유일한 기관이야. 물론 안데슨상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덴마크도 수여하고 있고 모두 어디도 수여하고 있고 하는데 글, 그림, 어린이 도서에 한정해서 주는 가장 최고의 상이라고 할 수 있어. 상금은 없지만 명예가 어마어마하단 말이야. 근데 그 IBBY가 국제기구로 교류단체로 성격이 규정되어 있어서 각 나라에 지부가 있어. 미국은 USBBY, 일본은 JBBY, 뭐 우리나라는 KBBY. 각 나라마다 있는데 각 나라마다 활동이 다 틀려. 어떤 데는 좀 국내에 좀 더 활성화돼서 활동하는 데가 있고, 그러니까 이름은 있지만 활동을 거의 안 하는 국가도 있어. 그냥 명목상 뭔가 우리나라 도서를 이렇게 국제적인 무대에 보이려고 하는 그 행위만 하고 있는 단체도 있고. 근데 우리나라는 얼마 전에 이제 이게 법인체가 되면서, 원래는 법인체가 안 돼 있었고 생긴지는 꽤 됐는데 한 십몇 년 됐어요. 근데 법인체가 된지 얼마 안 됐고 지금 단계에서 이제 민간이랑 회원들, 여기 연구자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단 말이야. 이 사람들이 이제 그 활동을 하려고 하는데 어쨌든 교류의 지점은 뭐 해외로 연결하는 게 있고, 지금 현재 뭐 브라티슬라바 일러스트레이션 비엔날레라고 하는 BIB나 각종 나라에서 하는 국제도서전의 책 전시, 그 다음에 IBBY 지금 안데센상 수상 등등등등 여러 가지 독점적으로 하는 어떤 목록들이 있어요. 그 목록 선정을 하는 일에 주력하고 있어요. 현재 KBBY는. 근데 지금 JBBY는 굉장히 오랫동안 내실을 다져왔고 유명해요. 사실 이 JBBY가 일을 되게 잘한다라고 유명한데 2007년? 네. 이 상을 제정을 했네요. 제가 JBBY에서 제정한 상이 있다라는 걸 잘 몰랐어요. 네, 우리나라에는 상이 없는데 일본은 또 상줄 자기가 만들어서 그거는, 하는 거니까.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지구가. 하는 거예요. 결국 이게 국제협회를 만든 거네요. 그러니까 도서로서 교류한다. 네. 그래서 뭐 정보를 주자면 이제 연말에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그 언얼리스트라고 하는 191종의 도서가 들어와서 전시를 할 거예요. 근데 그 191종이 각 나라의 지부에서 글, 그림, 번역. 그러니까 왜냐면 국제교류단체이기 때문에 어떤 책을 우리가 번역을 수입해서 번역을 해서 국내에서 반응이 좋았나, 혹은 이런 번역가에 대해서 소개를 한다거나 그런 교류점을 만들기 위해서 수년간 2년에 한 번씩 그 리스트를 만들어 왔는데 그걸 언어리스트라고 하고 볼로냐에 가서 반드시 전시를 해요. 근데 그 도서를 들여와서 전시를 할 예정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우간다 책도 있고요. 뭐 우리가 보기 힘든 라트비아나 뭐 우크라이나나 뭐 이런 쪽의 책, 중동 책, 각 지부에 있는 나라들에서 다 책이 와서 정말 생소한 책들을 보게 될 거예요. 그러면 다음에는 책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라이 류지의 버스를 타고 해피 아저씨 오늘도 재밌게 놀았습니다 라는 세 권의 책을 위주로 다루겠습니다. 우리나라에 번역된 책들이고요. 멤버들이 각자 맡은 책을 소개할 텐데요. 우리나라에서 출간된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먼저 국내에서 보림 출판사를 통해 2007년에 출간된 버스를 타고를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이 책은 표지에서 짐을 잔뜩 메고 정류장으로 걸어가는 주인공의 모습을 보여주며 시작되는데요. 소년인지 청년인지 나이를 가늠하기 어려운 주인공은 떠나기로 마음을 먹고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립니다. 하지만 버스는 오지 않습니다. 기다리며 라디오도 틀어보지요. 트럭도 지나가고 말탄 사람도 지나가고 자전거 탄 사람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지만 주인공이 기다리는 버스만 오지 않습니다. 해가 져도 버스는 오지 않고 정류장에서 하룻밤 노숙을 하게 됩니다. 다음날 마침내 기다리던 버스가 오지만 이미 가득 찬 승객들로 인해 탈 수가 없게 되죠. 주인공은 어떤 결정을 하게 될까요?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없는 중독되는 이거 되게 웃겨요. 이거 그냥 룸룸 라파룸 룸파룸이라고 안 되고 왠지 읽을 때 다 리듬을 넣게 되더라고요. 주로 딸한테 읽어줄 때 룸룸파룸 룸파룸 이라고 읽어주거든요. 이상하게 음이 들어가 자동으로. 네. 네, 반복되는 운열을 보여주는 책이었습니다. 다음은
해피 아저씨입니다. 해피 아저씨는 책 표지를 보면 노란색 표지에 비둘기 두 마리가 있어요. 비둘기가 의미하는 바가 있잖아요. 상징하는 바가. 평화, 평화 얘기인가? 하고 이제 보게 되는 거죠. 면지에 보면은 남자 어린이가 그린 것 같은 탱크랑 막 이런 전쟁 상황이 보여요. 책 내지 중간중간에도 그 탱크가 지나가는 게 보이니까 아마 전쟁통인 것 같아요. 근데 전쟁통인데도 뭐 버스도 다니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한 소년과 소녀가 뭔가 마음에 소원을 품고 그 소원을 풀어줄 수 있는 해피 아저씨를 찾아가요. 근데 그 해피 아저씨는 높은 산꼭대기에 그 넓은 바위에 사는데 소원을 다 들어준대요. 그래서 이 소년하고 소녀가 가죠. 근데 소년은 굉장히 이렇게 행동이 굼뜬 애예요. 느릿느릿하고. 그리고 소녀는 엄청 서두르는 아이예요. 그래서 막 서둘러 가고 둘이 중간에 만나요. 마주치는데 뭐 쟤는 어디 가지? 그냥 궁금해만 하고 결국은 갔는데 둘이 다 해피 아저씨가 있을 것 같은 그 넓은 바위에서 만나요.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해피 아저씨가 안 오죠. 그러니까 아까 버스를 타고 해서도 그 청년인지 총각인지 버스를 계속 기다리잖아요. 얘네도 해피 아저씨가 언제 올까 막 이렇게 기다리다가 달팽이나 그 토끼가 나타나면은 꼭 자기처럼 생겼죠. 달팽이는 그 소년 같고 토끼는 소녀 같고 그러면은 이제 그 대상이 해피 아저씨가 왔어 그러면서 속으로 이제 자기가 바라는 바를 이제 비는 거예요. 한참을 기다렸더니 이제 또 다른 동물이 와서 또 걔네들한테 얘기하고 그러고 나서 넌 혹시 이제 서로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너는 그럼 소원이 뭐냐고 서로 얘기를 하는데 소녀는 자기가 너무 느려가지고 그걸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그거고 소녀는 자기는 너무 서둘러가지고 이렇게 실수를 하게 되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고칠 수 없나 이게 이제 소원이었던 거예요. 근데 서로 이제 장점을 얘기해 주는 거죠. 소녀는 그 소녀한테 너는 너무 열심이라서 이렇게 서두르는 거야. 소녀는 소녀한테 너는 꼼꼼해서 그런 거야 하고 둘이 와 웃으면서 이제 끝이 나는 그런 얘기예요. 다람쥐는 오늘도 재미있게 놀았습니다를 설명할 텐데요. 이 책은 가장 최근에 나온 책이네요. 인형 곰돌이가 진짜 곰 곰곰이한테 편지를 받습니다. 보름달 뜨면 놀러오라고. 그래서 얘가 당장 짐을 챙겨가지고 곰곰이를 찾아가요. 근데 가는 도중에 뭐 여러 사람도 만나고 맛있는 것도 얻어먹고 또 밤이 되니까 렌트까지 이제 빌려주는 분이 있어가지고 렌트를 달고 산으로 올라가죠. 산으로 올라갔더니 이제 거기서 곰들이 막 신나게 놀고 있는 거예요. 거긴 또 곰곰이도 있었죠. 곰곰이도 만나고 맛있는 것 얻어먹고 신나게 놀고 푹 잠을 자요. 근데 아침이 됐는데 곰들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섭섭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뭐 노란 태양이 떠오르면서 오늘도 더 신나게 놀 거야 하면서 다짐을 하면서 끝나는 즐거운 책이었습니다. 그냥 이거 잠깐 생각든 게 저는 아라엘 유지를 되게 좋아한다고 생각했는데 그림만 좋아했나 봐 이번에 알아보니까 책은 거의 안 봤어. 그래서 이번에 막 처음 봤는데 이것도 지금 오늘은 재밌게 놀았습니다는 우리 동네 도서관에서 못 찾아가지고 지금 읽었는데 저거 끝에 곰들이 없잖아 일어났더니 저 곰은 진짜 곰 실존하는 곰이 아니라 아니 술 먹고 놀다가 아침이 되면 다들 사라져 있잖아. 그런 거야? 현실이지 완전히. 길바닥에서 잔 것 같아. 네, 버려놓고 가고 애들이 아예 무거워 안 되겠다. 이분이 자기 그림책에 대한 확실한 메시지도 없고 뭐 결론도 네. 없고 그거를 해석하는 건 독자의 몫인 거를 즐겼으면 좋겠다라고 희망사항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그냥 내가 느끼는 이 사람의 다 글그림을 같이 한 책들을 보면 정말 뭔가 자기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되게 잘 보여주는 것 같은데 나는 내가 이 사람을 직접 만났을 때 깜짝 놀란 점이 있었어. 되게 사실은 자유로운 영혼처럼 하고 싶은 걸 다 하고 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무질서해 보이거든? 그림도 약간 그런 느낌이 없잖아 있잖아요. 네? 있는데? 아 그래요? 근데 강연 우리나라에 와서 그 어른들을 상대로 한 강연이었어요. 그림책에 관한. 근데 애들을 데리고 온 엄마들이 몇몇이 있었어요. 한 5~6명 정도 아이들이 있었어. 어린아이들이. 그러니까는 작가가 보통 우리나라 작가들은 그런 아이들의 컨트롤을 엄마한테 맡겨놓고 별로 관여하지 않잖아요. 근데 애들이 있는 걸 이렇게 보고 아 애들은 집중하기 힘들 것 같은데 재미없을 것 같은데 그러고선 진행하는 사람한테 A3G 빈종이 있잖아요. 그거를 좀 많이 가져와서 벽면에 이렇게 쫙 둘러달라고 그게 크지 않은 강의실이었거든요. 둘러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데까지 그걸 둘렀어요. 둘른 다음에 거기에다가 이분이 막 이벤트를 하면서 막 신나게 뭔가 얘기를 하더니만 가가지고 선을 하나 쫙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한테 가서
너희들이 저기 가서 채워야 된다. 그래서 애들의 주의를 그쪽으로 돌리고 애들이 막 그리는 동안에 이제 어른들을 위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순간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들하고 소통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러니까 상업적 일러스트레이션으로 꽤 성공을 했다고 내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지점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가 자유롭게 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한 경계가 되게 분명한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 그때. 강연 방해하지 마라 이러면서 너희들 끼어들지 마 이 자식들. 근데 나는 그게 애들을 위한 배려였다고 생각해요. 네, 그렇죠. 네. 재미없. 아, 두 시간. 그리고 근데 그러니까 걔네는 이제 강연 듣다 그림 그리다 이렇게 지금. 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했어요. 어린애들은 두 시간을 집중한다는 게 거의 불가능한. 그런 행사를 엄청 많이 하시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강연 많이 다니는 하겠죠. 작가분들은 네. 순간순간 임기응변이 되게 잘 되잖아요. 저는 많이 안 가봐서 돌발 상황이 되면 당황해. 겨드랑이에서 땀이 막 훨훨 나고. 장난이 아니야 막어 긴장과 막핵막 이렇게 막 해서 계속 헛웃음 짓고. 근데 되게 놀라웠던 게 그냥 자기 작업만 되게 막 이렇게 집중해서 할것 같은데 전국을 다니면서 워크숍을 하세요. 그러니까 잘못 들어본 어떤 그런 기관 단체에 가서도 작가들을 위한 워크숍들을 하고 그런 수업들을 진짜 많이 하시고 본인이 또 사회적인 부분에 활동할 게 있으면 또 막 쫓아다니면서 하고 그러니까 진짜 작업을 열심히 하는 분이긴 한데 정말 길바닥에서 작업하는 느낌? 길을 다니면서 작업한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드는 작가예요. 그러니까 행동파신 것 같아요. 이번에 자료 정보 검색하면서 우리 지난번에 초청했던 박모 작가님이 뭐 이미 다 가게 돼. 박정섭 작가랑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행동파 작가들 이렇게 행동을 먼저 많이 잘 옮기시는. 그래서 너무 그때 즉흥적이어가지고 연주회 있는데 와 막 이러시는데 근데 나중에 또 만났던 것 같아요 어디선가. 날 기억 못 하시더라고. 너무 여러 군데 다니고 너무 여러 사람 만나니까 기억을 못 하시더라고. 사람 잘 연주 기억하는... 같은 것도 하시는 거예요? 직접 연주해요. 기타 들고 다니면서. 그 나는 유튜브에서 봤는데 연주? 그 나는 예술가의 끼나 이런 게 없나 봐. 난 오글거려서 도저히 그 동영상을 끝까지 보지. 그 가수분이 한 명 나오고 뭐 연주하시고 막 라이브 페인팅도 하시더라고. 근데 그 좁은 공간에서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좀 이렇게 닭살이 좀 돋기 시작하면서 보다가 중간에 껐어. 아 나는 저 자리에 못 앉아 있을 것 같아. 이 사람 감성이 좀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다 오늘도 재밌게 놀았습니다도 봐요. 그러니까 끼도 있고 이런. 그러니까 나는 그런 건 없어서.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머리로 많이 따지는 형들이고 그런 것 같아. 그분은 되게 직관력을 높여서 정말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내 진심을 다해서 행동하는 뭐 춤을 추든 라이브 페인팅을 하던 연주를 하던 언어화되지 못하는 행위를 보여줌으로 인해서 공감을 얻어내려고 하는 예술가인 거죠. 근데 생긴 것도 왠지 나이 드셨는데 또 소년 같아요. 맞아요. 소년의 이미지가 있어. 그러신 분 있잖아. 손석희나 뭐 이러신 분 있잖아. 나이 들었는데 소년 대로, 같은 사람들.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산 사람들. 아, 그럼 이런 건가? 주변 사람들이 더 늙어 있는 거지 이제. 아, 오! 가족들이 늙어 있거나. 힘들어서. 이 분은 검색해봤더니 우리나라에 책이 번역이 많이 안 됐어요. 그렇죠? 팔리겠어? 그러니까. 여기 이분이 아까 전에 인터뷰에서 자기 책은 애매한 지점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일본에서도 그럴 정도인데 우리나라에서 완전 애매한 거지. 그러면. 근데 일본에서는 잘 팔리지 않나요? 일본에서도? 근데 일본에서 이 마치 그 미로코 마치코 그때 그 늑대가 나는 날 그 작가처럼 업계 사람들은 엄청난 호평과 작업을 하기를 원한다면 일반 이제 독자들은 너무 거친데 또 내용도 너무 뭐라 그럴까 메시지가 뭐야 내가 생각해야 되는 게 너무 이제 많으니까 힘들어하는 것 같아. 버스를 타거나 해피 아저씨 나올 때까지만 해도 또 그 전에 글이 따로 있고 그림 작업한 게 어마어마하게 더 많거든요. 그런 작업들에 대해서는 사실 되게 이렇게 좋은 반응이 있었는데 본인이 글 그림을 하는 이후에 2000년도 중반 이후의 책들 뭐 우주 탐하고 우주노 탐하고 뭐 이런 거부터는 정말 즉흥성에 기대서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번역 안 되고 이제 이런. 그리고 뭐 마지막 작업이 그 가사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사람의 그 운율이라는 게 굉장히 노래스러워요. 아까도 뭐 룸파파 룸파파 뭐 이런 것처럼 그 탐하고도 뭐 탐하고 탐하고 뭐 계속 똑같이 그거를 한 뭐 열 몇 번을 하니까
되게 말들이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되게 이상한데 달걀 달걀 뭐 이런 거잖아. 달걀 달걀 우주 달걀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약간 일본말스럽게 이렇게 하면은 이 뉘앙스나 말이 되게 예쁘고 어린아이들이 쉽게 반복적으로 따라할 수 있는 정도의 되게 쉬운 발음이에요. 그렇지. 타마고는 발음하기가 좀 편한 편이고 계란은 좀 힘들지 않게 하는. 계란. 계란이래. 계란. 계란. 원래 우리나라 순말로는 달걀 아니야? 달걀. 그렇지. 달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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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주 달걀. 아! 왠지 일본어로 했을 땐 진짜 재밌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 말로는 좀. 근데 나 그 얘기 들었어. 일본 편집자한테 말을 너무 이쁘게 쓴다. 그러니까 그 차이가 전에 저도 어디서 집에 저기 아내가 사온 책 보고 이게 외국에서 되게 유명한 책인데 영어 단어로는 그 앞뒤가 이렇게 서로 이렇게 이어지는 단어 이렇게 발음이 이렇게 이어져야 되는데 이제 이게 우리나라로 번역되면서. 그게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되게 유명한 시 같은 노래 같은 시라고 이렇게 얘기하게 글을 들으면서 아 그럴 수 있겠다 진짜.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이제 그게 안 되는 거잖아. 그쵸. 그런 기능이 없어져 버리는 거잖아요. 이 어린애들이 이렇게 단어 읽으면서 이 발음이 비슷해서 뒤 단어랑 이렇게 연결되면서 쓱쓱쓱 그걸 재밌게 느끼는 거를 우리나라에서 느낄 수가 없는 거지. 그렇지. 가장 중요한 거를. 근데 그런 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나이성 작가가 미국에서 했던 그 책도 원래 원제는 베어 버드 벌룬인가? 그래서 비비비 이렇게 연결이 되고 그거를 은율 삼아서 이렇게 가는 그 영문으로 했을 때는 한글로는 전혀 안 그게 되잖아요. 완전 사라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 책의 완전 중점적인 기획이 번역이 되면서 사라지는 거지. 곰돌이 고무풍선 곰작새 막 이렇게 해야 되나? 나희성 씨는 이제 한국 분이니까 그 원고를 한국어에 맞춰서 본인이 조금 뉘앙스를 더 만들어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는 않으셔서 좀 아쉬웠던 작품이. 근데 이분은 아라이 료지는 아예 그림책계에 들어올 때부터 마음을 그렇게 먹었던 것 같아. 난 직관적으로 그림을 그리리라.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만들리라. 근데 이 멜로디가 그 톰즈 보크스 워크숍을 하면서 본인이 어쨌든 그 도이 아키우미라고 하는 편집자랑 같이 만들어내는 건데 이분이 아마 이분도 처음 그림책을 만들어보는 시점이었을 테고 도이 아키후미도 막 유명한 편집자라기보다는 이제 막 열심히 편집 기획을 하는 그런 분이셨을 텐데 이거 할 때도 키키키쿠코 키키키쿠코 이거를 계속 반복해. 그게 지구 안의 소리인 거야. 지구에 돌아가는 소리. 키키키쿠코 키키키쿠코 우리나라 지금 뭐 끼리끼리 이런 건가? 약간 이런 거 아니야? 그 음과 음 사이에 내가 느끼는 지구에 대한 잔상들 작은 거서부터 큰 부분까지 다 건드려주면서 가는 자기의 그 지구에서 사는 느낌을 얘기하는 건데 재밌어요. 근데 저렇게 뭐랬지? 저렇게 반복적인 구절을 쓰는 책들이 저번에도 한번 얘기 나왔는데 그 되게 어린애들 책용 보드북에 되게 많잖아요. 맞아. 엄마 뽀뽀 이러면 이제 와가지고 뭐 곰이 엄마에게 뽀뽀 이러면 계속 뽀뽀 이랬는데 저게 그때도 똑같은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어느 지점을 못 넘어가면 되게 반복되고 지루하고 뭔가 오글거리는 느낌이. 그래서 이분 책 이번에 봤는데 어떤 책은 재밌게 저게 읽혀지는데 어떤 책은 되게 불편한 책들도 있더라고요. 읽는데 저는 그게 한국어로 번역돼서 그런 걸까? 근데 그러니까. 자기가 어른이라서 그런 것 같아. 그런가? 그치 뭐 내가 어른이지 뭐. 잘못된 어른. 아니야 잘못된 어른이 아니라. 아니가 아니라 성장. 아니 그 얘기는 아니고 그러니까 그걸 이해 못해서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니고. 아이의 심정에서는 그거를 100번 반복해도 사실 지루하지 않을 부분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알고 싶고 가보고 싶고 하는 거에 대한 그거를 나를 신나게 하는 템포가 느껴지면 정말 뭐 한 100번 이상도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지점을 믿고 가는 것 같아요, 이분이. 그리고 그게 아이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저도 사실은 다른 책보다 저 해피 아저씨에 좀 더 많이 낚였던 것 같거든요. 해피 아저씨 같은 경우에는 좀 글그림 한 것 중에 메시지가 조금 그래도 명확해 보이는 그 느낌이 있고 확실히 평화라는 아이템이 있기는 한데 그거를 떠나서 좀 더 들여다보면 되게 종교적인 관점도 보여요. 어떡해요? 신을 만나러 가는 건가? 해피 아저씨가 신? 근데 아무리 불러도 안 나타나잖아요. 근데 저 나중에 태양을 만나긴 하잖아. 태양은 뭐야? 본인의 깨달음이야? 내 안에 내재된? 그냥 우주의 기운? 우주의 기운?
왜냐하면 그 소원을 얘기한 소원에 대한 답을 서로 스스로에게 얻거든요. 아, 그렇죠. 스스로? 상대방 여자의 남자의. 그러니까 신이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나 잘못 이해했나 봐 또. 소년의 고민을 소녀가 해결해 주고, 그러니까 인간 스스로 했다라는 의미신 그치. 것 같아요. 신이 이렇게 가르침을 이렇게 내려주는 게 아니고. 근데 저는 이거 보면서 이게 굳이 왜 전쟁으로 시작을 했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얘네 둘이 왜 서로 진짜 다르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해를 못했을 때는 그래서 이 전쟁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렇게 서로 다른 사람들께 이해 못해서 이렇게 되는 건데 나중에 얘네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서로 알게 되고 그러면서 웃고 그냥 이렇게 행복하게 내려가잖아요. 그런 평화를 얘기하는 건가?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봤어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 근데 전체적으로 산 양쪽에 있는 상황이 완전 반대되는 적대적인 관계일 수도 있고 아니면 한쪽은 시리아 한쪽은 미국일 수도 있잖아요. 그 정말 먼 곳에 있는 입장이 정말 다르고 삶의 터전이 완전히 다른 그 둘의 어떤 속성이라는 게 가지고 있는 어떤 소원이라는 게 사소하지만 좀 비슷할 수 있다라는 그런 지점도 결국은 너무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지점도 저는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올라가가지고 왜 처음에 비둘기가 있길래 그리고 전쟁 상황이 있길래 얘네들이 바라는 소원이라고 평화. 하는 게 전쟁이 끝쳤으면 좋겠다라던가 뭔가 이런 소원일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올라갔더니 진짜 지극히 개인적인 고민을 가지고 온 거야. 나 너무 느려서 고민이야. 나 너무 서둘러서 고민이야. 그래서 그 순간 좀 당황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그 해피 아저씨는 못 만나잖아요. 아까 신 얘기 나온 것처럼 평화라는 게 그 단어만 존재할 뿐이지 실존하지 않는 그런 느낌. 이제 신도 종교적 차원이라 좀 다른데 이제 저는 약간 그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사람들이 왜 고귀한 의미가 있고 사람들이 굉장히 절실하게 원하는 것들은 사실은 거의 실체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막 집착하는 게 아닐까. 사랑도 비슷하고 정확한 실체도 없고 사실 행복도 이렇게 다 뭐든지 해결해 주면 다 행복할 것 같은 그 행복도 결국에 가서는 만나지 못하는 실체에 다다르지 않는 결국은 나중에 가서 뭐 자기네들끼리 해결하긴 하는데 그런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네. 결국은 우리 안에 그 해답이 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메시지가 좀 있어서 그쵸. 막 다른 책은 오만 것을 다 갖다 붙여도 얘기가 될 것 같은데 진짜로 저건 조금 그래도 방향이 좀 있어서 더 뭐라 그럴까 논쟁하기가 예를 들면 의견을 나누기가 되게 편한 그림책인 거죠. 버스를 타고만 해도 이게 거의 우리나라에서는 동시에 거의 나왔었거든요. 보림에서 해피 아저씨랑 버스를 타고랑 근데 저 버스를 타고 같은 경우에는 뜬금없잖아요. 그래요? 좀 막 계속 뭘 이렇게 기다리는데 네. 뭐가 훅 지나가고 네. 뭐 훅 트럭 지나가고 말 탄 사람 지나가고 이게 뭐란 말이냐. 근데 이 사람의 어떤 표현 이제 그림으로 봤을 때는 너무 힘차고 너무 뭐라 그럴까 색깔도 막 그치. 뭐라 그럴까 당시에는 굉장히 트렌디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비슷한 색을 쓰면 따라했다라고 할 정도로 이 사람 스타일이 되게 명확하게 있는데 나는 저게 메시지가 없다라고 생각해보질 않아서 네. 처음부터 이렇게 딱 와닿진 않아요.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저는 버스가 약간 되게 추상적이면서도 각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실은 의미를 갖다 붙이기 시작하면 그래서 궁금한 거예요. 작가님은 저 버스의 저요? 존재를 뭐라고 생각하세요? 각자의 방식으로 삶을 나간다? 뭐 약간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어딘가 떠나기로 마음먹었는데 다 지나가잖아. 말 탄 사람도 지나가고 그러니까 각자 트럭도 지나가고 어떤 사람 예전에는 라디오도 들고 근데 버스가 왔는데 버스엔 사람이 많아. 그렇지. 못한데 뭐 어때? 걸어가면 되지. 나는 그렇게 뭐 빨리 갈 필요는 없고. 나는 막 기회나 행운 이런 게 왔는데 그냥 가버리는 거야. 나한테 내 옆을 지나가는. 나는 결국 그러니까, 뚜벅뚜벅 걸어갈 수밖에 없어. 아까 전에 저기 김공공님이 얘기한 것처럼 나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너무 어느 이야기를 갖다 붙여도 되긴 하겠네. 그러니까 얼핏 나는 너무 뚜렷한 메시지다라고 생각했는데 혼자. 근데 사실 해피 아저씨보다 버스를 타고를 더 오래 보게 돼요. 계속 보게 돼요. 왜냐하면 계속 생각할 게 계속 떠오르거든요. 발견할 것도 자꾸 보게 되고 근데 이 사람의 그 나머지 그림책들이 사실 좀 그런 면이 있어요. 뭐 아침이 막 오는 이야기도 그렇고 뭐 소리밖에 없어. 둥둥둥둥둥 뭐가 왔어요. 둥둥둥둥 뭐가 왔어요. 뭐 이거밖에 없는데도 그림에서 보여지는 내용들이 볼 때마다 달리 보이는 거예요.
자꾸 보게 돼요. 그러면 소장을 하게 되잖아요. 비어 있을수록 사실 원래 거기에 상상의 여지가 많아지는 거잖아요. 다 채워놓고 그 들어가야 될 요소를 다 왁구를 다 짜놓은 상태면 내가 개입할 여지가 없는데 개입할 여지를 많이 두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러 번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사실은 나는 책 내용보다는 그림 때문에 되게 좋아해서. 아라엘 유지를 그림으로 좋아하는 사람이 더 많아. 네, 그러니까 책 내용은 사실은 그냥 저는 이거 쫙 봤더니 버스를 내가 왜 버스를 타고를 샀는지 알 것 같은데 저는 버스를 타고가 제일 제 취향에 맞는 것 같더라고. 내용은 다시 봤는데 참. 개인적으로는 사실 이분을 되게 좋아하는 이유는 아라이료지한테 저도 영향받은 부분이 있는데 이분이 여행을 되게 좋아하잖아요. 좋아한다 그래야 되나? 예, 그 활동가라서 많이 다녔는데 어딘가를 갈 때마다 드로잉 노트를 하나씩 해서 그림을 꼭 그려요. 그 피렌체면 2006년 피렌체, 2007년 볼로냐, 로마 이렇게, 이렇게 쫙쫙쫙 만드시더라고요. 그거 보고 아 나도 이런 드로잉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리고 특히 그 드로잉 쓰는 선이 너무 자유분방하고 막 너무 단순하게 손만 이렇게 손으로 그냥 형태를 대충 뚝뚝뚝 그렸어요. 근데 그걸 보고 아 이렇게도 그릴 수 있구나. 근데 했는데 나는 저렇게 자유분방한 선이 안 나와. 되게 꼼꼼하게 그리려고 가. 저렇게까지는 안 나오는데 어쨌든 그래서 아 나 저렇게 드로잉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좀 해서 저런 부분에서는 영향을. 하지만 아이들이 선생님 아들이 낙서했냐고 책에다가 할 정도로 네. 안목이 없는 사람이 친근하게 느끼는 그림이긴 한데 이게 그림을 정말 수십 년 그렸던 사람이 그린 그림이라고 사람들이 못 믿는 거죠. 근데 이제 수십 년 그렸기 때문에 저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초신다 그거 방송할 때 그 지점이랑 비슷한 거야. 이게 그 많이 그려봐야 나오는 그 그렇죠. 가라인데 그러니까 가라? 제가 다녔던 학교에 입학하자마자 어떤 교수님이 그 얘기했거든요. 이렇게 설명해주면서 이렇게 대충 이렇게 씩씩씩 그리면서 아유 못 그리기도 힘들어. 그래서 딱 그 소리를 하셨어요. 아 짜증나. 딱 그런 그러니까 저렇게까지는 가려면 꼭지점까지 올라갔다가 내가 이걸 다 다룰 수 있어야 저는 저렇게 그러니까 저거 아이처럼 그린다고 하는데 내가 아이처럼 그린다고 했을 때 아이처럼 그릴 거야라고 의도적으로 그렸을 때 경직되지 않게 나오는 경지가 되려면 꽤 노력을 하고 감각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림을 아이처럼 그리는 거랑 못 그리는 거라는 개념을 사람들이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 어른들은 자기 그림을 못 그린다고 생각하고 애들은 자기 그림 못 그린다고 생각 안 하잖아. 그러니까 아이들은 거침이 없어. 선을 쓸 때 일단은. 그러니까 꼬맹이들 어린애들은. 애기들은 그렇지 않아요? 맞아요. 네, 걔네들은 일단 잘 그린다는 개념도 잘 없고 그래서 그 자기가 못 그린다는 생각을 못하기 때문에 되게 거침없이 쓰는데 어른들도 똑같이 못 그리는 그림인데 굉장히 경직되어 있고 선을 쓰는데 되게 두려움이 많으니까 차이가 확 느껴져요. 그러니까 애들 그림을 보면 뭔가 쾌감이 느껴지는데 어른들이 이렇게 주저하면서 그린 못 그린 그림은 쾌감이 느껴지지 않아. 그런 차이가 되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만들어내는 행위 자체가 차이가 있다. 그러면 자기 그림을 못 그렸다라고 생각하는 때가 오면 어른이 된 건가? 어른이 된다기보다는 이제 자기 그림에 대해 의심이 생기면서 어른이라기보다 이제 저희 딸도 그런 생각하면서 예전만큼의 매력적인 그림이 좀 벗어나려고 왜냐하면 그 이제 전형적인 뭔가 이렇게 바꿔든. 스케치하고 뭐 만화 그런 걸 그리려고 해 시도하기 시작해요. 근데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그 원래 지점이, 맞아요. 좋은 그림은 힘을 빼고 내가 자유롭게 그리는 그림이 좋은 그림인데 그러면서 이제 남들과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지점이 많아질수록 좋은 그림이 되는 건데 그게 되기가 처음에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림을 그린 아이들은 잘 그린 그림에 대한 틀이 생겨요. 그리고 스스로도 내가 이렇게 그렸는데 상대방의 형태에 대해서 너무 뭐 딱 잡아주면 아 저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고선 계속 그 완성도를 그쪽으로 가져가거든요. 그렇게 되면 내가 의식하는 게 아니라 되게 관념을 막 정성스럽게 막 파는 그림이 돼버리는 거죠. 사실은 맞아요. 화가가 되면 생각해봐 잭슨 폴록처럼 집어 던지고선 내가 이게 그림이다라고 얘기하기가 쉽지 않거든. 그러니까 막 못 그린 그림에 내가 어떤 의식을 담고 공감해라라고 그 지점을 던져주기가 쉽지 않단 말이야. 회화든 일러스트레이션이든 대상이 분명해야 인지가 빨라지는 거니까 대신 자유는 없어지는 거지 제약이 되는 거지. 너무 부러워요. 이렇게 프런티브 막 이런 이분 너무 이분의 태양 보면 기백이랑 기운이 느껴져서 너무 좋아요. 근데 삶 자체가 약간 방랑벽이 있는 사람처럼 막 방랑벽? 돌아다니고 너무 자유롭게 즉흥적인 부분도 있고 그 재미있게 놀았습니다. 네. 나는 정말 딱이라고 생각해. 와 이렇게 가는데 오늘은 이렇게 가볼까? 와 재밌겠다. 그리고 앞부분에 뭐 해도 재밌고 뭐 해도 재밌고 좀 사실 약간 그걸 뭐라 그러지? 조증이 막
조증이 네. 막 폭발하는 것 같은 그 느낌이 있잖아. 근데 이분이 약간 그런 것 같아요. 별로 그렇게 막 현실적이고 괴로운 거에 대해서 생각하거나 집중하거나 막 고민하거나 그걸 다시 정제해서 어떻게 나 안에 가, 그런 것보다는 아유 뭐 그렇게까지 딱딱딱딱 잘라서 사는 것 같아요. 이 책 보면은 실컷 놀고 푹 자잖아요. 요즘에 푹 못 자니까 너무 부러워. 이 책이 이 책 너무 아름답다. 10년의 즐거움. 실컷 먹고 10년의 기쁨. 푹 자는 게 너무 부러워. 하루를 시간을 내서 재밌게 논다는 그게. 행위 자체가. 근데 모든 인간이 이렇게 살면 정말 지구상이 해피할까? 네. 아, 꼭 뭐 지구가 해, 지구상이 다 해피한 걸 우리가 고민할 필요는 없잖아. 나 하나 이렇게 산다고. 아, 저렇게 살면 근데 가족이 힘들어져. 심포도야. 한국적 아. 마인드인가? 아니 근데 삶이라는 게 내 의지대로 되는 경우들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주변의 여건이라는 게 내가 만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나랑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상황이 정말 내 의지대로 된다라는 거는 그것도 또한 복인 거야. 내가 생각할 때 복이 많은 사람인 거죠. 아라이로지는 상황을 본인이 만들 수도 있어 사실. 왜 미친 척하고 그냥. 네. 어. 아니, 근데 사실 그런 사람들 되게 많잖아. 뭐 만약에 나쁜 예지만 도박을 미친 듯이 하고 있다. 집에 있는 돈을 가산을 다 탕진하면서 가족은 완전 힘든데 삶을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는 거잖아. 이게 뭔 예야 이거. 아, 근데 대부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성격 되게 강하신 분들이잖아요. 엄청 강하신 분들은 내 의지가 1번인 내가 하고자 하는 게 1번이야. 세상에서 제일 가치 있는 일이야. 진짜 그런 캐릭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많던데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사실 주변 사람들이 힘들어질 수밖에 없어. 그렇죠. 네. 왜냐면 내가 지금 벌리는 그 의미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모든 행동에 거기에 필요한 재원이나 어쨌든 현실적으로 버틸 수 있는 것들을 동원을 해야 되는데 1차가 누구겠어? 가족이지. 계속 쪼는 거야. 그리고 그 가족이 힘든 거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어. 어디서 봤는데 그 성공하는 사람들의 중요한 덕목은 아니고 요소 중에 하나가 공감 능력 결여가 있대. 결여? 결여? 나 그럴 것 같아. 왜냐면 추진력을 가져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아~ 누군가가 고통받고 힘들다는 걸 느끼면 느낄수록 성공하기가 힘든 거야. 삶이 무조건 누군가를 밟고 일어서야지만 성공이라고 보진 않지만 대체적으로 내가 원하는 걸 다 갖고 내가 원하는 걸 이루기 위해서는 뭔가 희생당하는 게 갈수록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공감 능력이 높으면 높을수록 성공하기가 힘들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성공한 사업가들 중에는 사이코패스가 그렇게 많을 거라고. 만약에 예를 들면 공장을 차렸는데 노동자들이 고통받고 이런 걸 너네들 쉬는 시간도 많이 주고 월급도 내가 많이 챙겨줄게 하면 할수록 그 사장이 가져가는 수익은 줄어들잖아. 그렇다고 하는 걸 어디서 얼핏 봤어요. 우리는 일러스트레이션을 한다라는 것 자체도 좀 활동 자체가 되게 산업이랑 연결이 잘 되어 있고 혼자서 좋아서 하는 예술적인 행위로서는 좀 제한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림책인 경우에는 또 어떤 대중과 나눠야 되는 접점이 더 많은 거기 때문에 아라이로즈 인터뷰 중에 그게 있어요. 내가 한 장의 그림이 아니라 그림책 작가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마음먹은 지점에 아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게 접점이 많구나. 그래서 내가 할 만한 일이다라고 판단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작가들도 그런 경우 되게 많거든요. 왜냐하면 순수회화 쪽에서 오신 분들이 그런 얘기를 종종 되게 많이 하셨어요. 여러 사람과 그림을 복제해서 나눠서 볼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그림 작가의 입장에서는 그게 그림책의 가장 매력점으로 다가왔고 자기가 일을 하는 데에 대한 어떤 명분? 명분에 있어서도 얘기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라이로즈가 그때 2009년도에 저랑 인터뷰할 때 지금 세상이 너무 좋아졌다. 내가 일 시작할 때만 해도 그림책 작가라고 얘기를 하면 그 직업군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일본에서도조차도 거의 몰랐다는 거예요. 인정이 잘 안 됐던 거죠. 근데 2009년도쯤에 내가 이제 그림책 작가라는 그 직업군에 대해서 말을 하면 사회적으로 아 이제 그 직업에 대한 이해가 있다라는 것 자체가 너무 해피하다라고 얘기를 했었어. 일본도 그렇구나. 갑자기 완전 번외 얘기인데 저번에 어떤 소식 보니까 온라인 서점 예스24에서 그림책이라는 분류를 만들어주기로 했다고. 그거 그림책협회에서 열심히 네. 그 해가지고 그걸 보면서 아 그래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난 아직도 그림책이 뭔지 잘 모르겠다 이러면서
저도 어디 가면은 그림책 하는데 그러면 아 동화 작가? 그러니까, 동화책. 동화 작가라고 해요. 그렇구나. 네, 다 모든 사람이 저도 아, 그거를 굳이 이렇게 열심히 설명하면서 그림책 작가라고 해주시는 작가들이 있고 저는 그냥 다 귀찮아서 그냥 네네. 동화 작가라고 하든지 예. 그림책 작가라고 하든지 뭐 일러스트레이터라고 부르든지 프리랜서라고 부르든지 뭐 사장님이라고 부르든지 뭐 어차피 뭐 변하는 본질은 변하는 게 없다. 그래서 대충 해라. 그래서 역시 나도 그래. 이게 단독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일을 이제 수행을 하게 되는데 기획의 일뿐만 아니라 뭐 오프라인에서 뭔가 책을 뭐 소개를 한다던가 어떤 사람은 이제 저한테 뭐 큐레이터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이제 저는 사회 들어올 때 디자이너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십몇 년은 어쨌든 디자이너로 알려져 있으니까 디자이너라고 쭉 아는 사람들이 있고 작가 양성을 하는 선생님으로도 알려져 있기도 하고 어떤 분은 도대체 하시는 일이 뭐 정확히 뭐예요? 헷갈려요. 막 그런 사람도 있는데 그 모든 일을 사실은 조금씩 다 하거든요. 소개할 때 너무 저도 막 귀찮아서 알아서 하세요라고 하는데 어디 가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소개할 때는 그림책 기획자라고 하죠. 그 말이 꼭 맞느냐라고 할 때 나도 좀 의심스럽긴 한데 뭔가 적당한 단어가 아직 저한테 찾아지지도 않고 다재다능하셔서 그래요. 이제 그쵸? 팟캐스트 편집까지 하셨잖아. 방송도 하고 방송인? 편집도 하고 방송 예술인 예술 방송 예술인 아니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우리 세계에 방송 일을 하는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끔 지인을 만나서 우리 팟캐스트 막 얘기하면서 어떠냐 이렇게 프로페셔널하다 막 이렇게 얘기하거든. 프로페셔널. 어 막 중간에 음악이 들어가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요. 그거 맞아도 되게 어 좋아하는 거야. 근데 우리 남편이 듣더니 우리 남편 전문가잖아. 아 역시. 우리 남편이 듣더니 아. 이거 편집이냐 그게? 어? 초보적으로 잘라서 그냥 붙인 건데 그게 그치. 편집이야? 저는 작가입니다라고는 얘기하는데 저는 제가 작가라고 생각이 전혀 거의 안 들거든요. 작가 나를 작가로 부를 수 있나? 예술가는 더 오글거려. 저는 예술가 내가 예술가라고 생각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 근데 어디서 뭐 그냥 그림 그리는 사람 정도. 그래서 작가지. 근데 바깥에 가서는 작가라고는 그냥 대충 귀찮아서 설명하기. 나는 이게 의지가 없어. 즉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의지도 없어. 너무 게을러. 그래서 그냥 작가라고는 설명하는데 설명하네. 나는 일러스트레이터인데요. 쭈삐쭈삐는 막 이러고. 그러니까 보통은 물어보면 그냥 그림책도 내고요. 내고요. 일러스트도 하고요. 뭐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근데 이제 정체성이 정체성은 근데 만들어지는 것 같아. 그 얘기를 최인선 선생님이 그런 얘기 했었거든. 작가로 데뷔하기 전에 어느 정도 내가 정말 생업으로 작가를 하려고 한다면 그 어마운트를 자기가 만들어놔야 된다. 사람이 취직을 하기 전에 준비를 하잖아. 어떤 식으로 내가 생활하고 해야 할지. 근데 작가는 일반적으로 월급을 받는 게 아니라 내가 내 것을 팔아서 생산해내 그거에 대한 걸 이득을 얻어야 되는 거잖아. 그 데뷔를 하기 전에 한 10권 정도의 원고에 대한 어떤 계획이나 더미가 어느 정도 있어줘야 망했네. 나중에 한 권을 내고 그다음 왜냐면 작가라는 거는 이게 생업이 된다는 건 주기적으로 작품이 나온다라는 얘기거든. 어쩌다 한 권 내고선 나 작가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좀 도의가 아니지 않느냐. 아, 그러면 이제 우리 어쩌다 작가입니다. 이렇게 얘기는. 근데 괜찮다. 어쩌다 작가입니다. 어쩌다, 가끔씩 작가입니다. 그렇네. 대박. 가끔 작가. 이거 괜찮네. 좀 정리가 되는데. 가끔 작가입니다. 가끔 작가이기도 해요. 아, 근데 그 작업을 나는 퀸틴 브레이커가 영감이 있다면 작업 중에 내려오신다라고 하는 말처럼 내 작품을 계속 해내고 내가 작업을 이어가면서 내 정체성이 생기는 거지. 나는 이런 작가다. 그쵸. 라고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작가라는 의식이 지금 내가 입은 옷이 아닌 것 같은 거는 너무 당연한 것 같아. 평생 그럴 것 같은데. 아니 뭐 지나고 보면 30-40권 냈는데도 아예 나 작가인가. 30-40권? 그때는 그때의 고민이 싶다. 있겠지. 1년에 한 곳씩 내도 30년이야. 그렇지. 살아있을까? 걱정만 살아있을까? 운동. 그러니까 운동합시다. 근육염 생기지 않게 조심하라고. 이 작가들은 이 눈도 중요하지만 손도 굉장히 중요하고 어깨나 허리도 되게 중요해. 약간 이분은 동심을 유지한
면이라고 해야 되나? 아이 같은 면이 되게 많잖아요. 맞아요. 지멋대로 사는 작가지? 뭐. 아이 같다라고 하면 포장하기 좀 그렇고 그래. 내가 생각할 때는 지멋대로 사는 작가네요. 우리도 보면 약간 지멋대로 본인들의 최고의 자기 멋대로의 판단이었던 적 뭐 이런 거 아. 네. 내 마음대로 한 최고의 결정 뭐 이런 그림책 작가가 된 게 제가 제일 처음으로 제멋대로 한 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어릴 때 나 그림을 해보고 싶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 돈 못 벌어 하지마 다 말리잖아. 그 이유로 아, 네, 계속 그림을 그리셨던 게 아니에요? 네 저는 아. 고등학교 때 엄마한테 그림을 그리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엄마가 아. 돈 못 벌어 하지마 그래서 네 그러고 아. 바로 포기하고 거의 이제 40 됐을 때 나는 죽어도 안 되겠다 그림을 그려보고 싶다 그래서 그때 결정을 근데 그런 거 치고 드로잉이 되게 좋아 그러니까 40대 때 시작하셨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재능이 좀 있었던 거지 그렇죠 그런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평생 그린 게 아니라 다 커서 그렸다는데 지금 깜짝 놀랐네 그런 분이셨군요 말면서 네 그랬습니다 잘 몰란 그렇게 안 느껴져서 20대 때는 그래갖고 또 시인이 되고 싶었어요 아. 어, 시인 어울려 아 진짜? 어. 이제 또 바꿔야 되나? 난 안 어울리는 것 같아 숨은 거, 아니에요? 숨은 거.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네. 그랬습니다 시인 치고 너무 리액션이 많아 아 시인도 시인 여러 가지 시인이 있지 왜 시인의 고정관념이야 그건 아, 시인 함축적이어야 되는데 하기는 아니, 그래서 소설을 해보려고 그랬더니 또 점점 일이 커지고 있어 내가 봤을 때 그림책이 제일 자기한테 꼭 맞는 옷일 것 같아 예 좋아요 우리 저기 다람쥐는 제멋대로 한 적이 있나? 제멋대로 결혼 안 한 거? 안 한 겁니까 정말? 못한 거 못한 거 안 한 거 맞습니까? 못한 거 맞습니다. 안 한 거 맞지. 요즘 얘기 많이 나오는 그 페미니즘 하면서 단어에 대한 정의 쓰는 거 얘기하면서 미혼이란 단어 쓰지 말라. 아이고 비혼자 그런 얘기하자 비혼이라고. 좀 어렵구나. 아, 못한 게 아니라 안 한 거다. 뭐 이렇게 안 할 수도 있는 거고 결정. 그렇게 얘기해. 아니 근데 뭐 막 집에서 막 선보라고 난리 치고만 해도 늘 항상 도망 다녔던 거야? 아 난리도 안 쳤어요 저희 집은. 아. 관심도 없었고 아유 진짜? 가든지 말든지. 제멋대로 하는. 그러니까 이게 안 게 아니네. 아버지는 좀 욕은 하지 뒤에서. 야 인간아. 그런 욕을 항상 하지. 어 너무 리얼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친척들 보면 장난 아니지. 어우 야 너는 야 어떡하니? 그러니까 아, 우리 형도 비혼자라 결혼 안 했는데 매번 명절 때마다 똑같아 패턴이 장가 언제 가냐 그래도 늙으면 아내가 있어야지 그러면서 선 볼래 그치 그러게요 아직도 해 아유 힘들어 우리 안 한다고 해도 이렇게, 나는 결혼 안 한다고 우리 친척들 모이면 아우 얘는 뭐 모두 잘하고 어 계란 노른자 같아 그럼 옆에 오빠가 맞아 계란 노른자는 안 먹어 나 노른자 좋아하는데 왜 그래 그렇지 노른자 안 먹지 어떡해 그럼 계란 노른자 같은 인간이 되어버렸네요 하고 싶지는 않으셨던 거예요? 하고 싶지도 않고 그냥 혼자 너무 재밌는 거예요 재밌는 게 너무 많았어 그러니까 딱 결혼을 안 하고 싶습니다라고 결정을 한 건지 아니면 그냥 혼자여도 괜찮아서 혼자여도 괜찮고 그렇죠. 아니 왜냐면 우리 형님 같은 맞아요. 경우는 결혼을 안 하겠다라고 결정했습니까? 네, 어릴 젊을 때부터 결정을 해버려서 아이고 이런 저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밀려왔을 뿐입니다 아이고 이런 생감자는 뭐 있어? 저도 들어보니까 저도 그림 그리겠다고 한 게 저는 되게 어릴 때부터 굉장히 엄청난 뭐라 해야 되지 모범학생 이렇게 그래 시종일관 공부 잘했다고 어찌나 자랑질을 하는지 아니 그러니까 어머 웬일이야 너무 규격화된 이렇게 세상이 이렇게 주어진 대로 이렇게 그냥 살라고 하면 그대로 딱 사는 되게 규칙적인 인간 도덕적 뭐 이런 거에 되게 그랬는데 어느 날 그림을 그리겠다라고 딱 했을 때 생애 최초로 뭔가 이렇게 내 의지를 굉장히 강력하게 반영하고 움직였던 것 같아요. 똑같았어요. 저희 소문군이랑 똑같이 미대 가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아 우리나라에서 남자가 미대 가서 결혼 저 졸업해서 어떻게 먹고 살래요. 그래서 다 딴따라 되게 힘들어하잖아. 네, 그러니까 그때 말을 들을 걸. 어르신 옛말에 어른 말을 틀린 게 없다 그러더니 저랑 완전 반대예요. 저는 공부를 못하니까 그림밖에 할 줄 아는 게 없었던 거야. 이것도 밀려온 거야 미대까지. 결혼도 밀려. 그림도 밀려. 그림도 밀려.
나중에 유명한 그림책 작가로도 밀려가는 거 아니야? 대박. 아, 어떻게 하다 보니 그리다 보니 야망의 작가였습니다. 야망의 힘이. 아 좋네. 김홍공님은. 근데 나는 조금 제멋대로 원래 태생이 좀 제멋대로였던 것 같아. 근데 내 친구가 딱 얘기한 게 있어. 크게 벗어나는 걸 또 원하지는 않아. 근데 그게 내 마음에 안 들면 안 해. 그래서 내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너는 앞에서 네 하고선 뒤에 가서는 지멋대로 한다. 뒤에서 호박씨. 그러니까 호박씨라기보다는 결국은 그 말대로 안 하는 거지. 그러니까 결과가 잘못되면 혼나고 하더라도 그 앞에서 막 그때 반론을 제기하면서 그게 그러면 안 된다고요. 뭐 저는 이걸 하고 싶다고 주장하지도 않고 뭐 이렇게 해야 되지 않아요. 네. 그러고서는 안 해. 아니 어떻게 보면 편해. 그러니까 굳이 맞아. 거기서 설득할 필요는 없고 그냥 내하고 빨리 끝난 다음에 안 할래. 굳이 뭐 설명을 하고 싸우고 뭐 그러니까 막 우리 현명했는데 우리 엄마는 나를 키울 때 되게 로망이 많았어. 첫애기도 하고 엄마가 조금 나이가 어렸을 때 나를 낳은 데다가 진짜 어렸을 때부터 그런 형편은 아니었는데 피아노를 4살 땐가 들여온 거야. 근데 나는 음악적 감각도 별로 없고 치는 건 즐겁지만 이걸로 뭐 내가 되겠다라는 생각이 없었거든. 근데 우리 엄마의 그 이거는 막 시스템을 돌려서 어쨌든 얘를 뭐 예술가로만 만들고 싶은 절대 그 틀에 안 들어가는 캐릭터인데다가 미술학원도 그런 식으로 나는 막 이렇게 즐기는 걸 좋은데 우리 엄마는 그래 입시를 해야 되나? 그러면 이렇게 막 정통으로 막 어떻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나는 싫은 거야 그게. 싫고 공부도 항상 그랬던 것 같아. 그러니까 공부를 못한 이유는 원래 좀 산만하기도 했지만 어떤 틀을 딱 주어주면 나는 그 틀이 싫은데 근데 공부라는 게 어느 정도 그 틀에 들어가야 되는 부분은 있잖아. 그러니까 어떻게든 그 틀에 들어가지 않으면서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그러니까 반에서 막 너무 떨어지지 않는 그건 유지해야 되고 틀은 싫어하고 막 이랬던 것 같아서 되게 모순점이 많았던 학생이었어. 근데 모범생은 아니었지만 또 문제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 내 친구들은 다 우등생이었어. 야, 니들은 나를 안 데리고 놀만한데 너희들 생각할 때 수학 문제 하나 풀면서도 막 신나서 혼자서 막 딴 길로 샜다가 근데 이 문제 어떻게 풀어? 이런 식으로 막 하는 애였기 때문에 아니, 정말 안 맞을 수 있었을 텐데. 친구를 만나서 수학 문제를 풀고 있어. 그러니까 이상한데 미친 것 같은데. 모범생 아닌가 모범생. 그러니까 내 친구를 만나서 수학 문제를. 친구를 만나서 노는 애들 아니었나? 아니 뭐 이제 학교에서 계속 만나보면 그럴 수도 있잖아. 걔들 공부 잘하니까 뭐 물어볼 수도 있고. 근데 뭐지? 막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물어본 적 있어. 그랬더니 내가 멋대로 하고 다니는 게 너무 좋아 보인다. 부러워. 그치? 그러니까 쟤는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제일 큰 갔던 거는 늘 항상 나는 뭘 해야겠다라는 게 늘 정해져 있었어. 예를 들면 나는 그림을 그려야겠다. 라던가 난 글을 써야 되겠다. 라던가 이게 컨셉이 확실히 있어서 나는 글 작가가 될 거야. 그거를 시종일관 글 작가가 될 거야. 아이들한테 글 작가가 될 거야. 진짜요? 글 작가가 될 거야. 막 이러면서 책을 보면서도 그걸 토대로 얘기를 했었고 공부를 하면서도 그걸 토대로 막 얘기를 하고 그랬었기 때문에 애들이 생각할 때 나는 공부는 잘하지만 하고 싶은 일이 없고 쟤는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아서 막 뭐가 되게 많은 애처럼 보였던 것 같아. 재밌는 친구. 재밌는 친구지. 그러니까 너무 신기했던 게 나랑 접점이 전혀 없었던 한 친구가 그러니까 같은 말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어. 근데 이름은 걔가 왜냐면 걔야말로 걔도 뭐 계속 반장의 역사를 쭉 했던 애기 때문에 이름은 이제 알고 있었거든 중고등학교 때. 근데 우연히 이제 페북에서 만났나? 하여튼 뭐 그런 애가 있었어. 근데 걔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왠지 너는 책에 관련된 일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대. 그리고 작가가 돼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잘 알지 못하고 접점이 없었던 애조차도 쟤는 이렇게 하는 애라고 생각한 거지. 도서기획자가 됐다라고 하니까 진짜 어울린다.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나는 이 그림체 업계 와가지고 초등학교 4학년 때 짝꿍을 만났어. 여자애를. 대박. 어떻게 만났어요? 날 보더니 산수 좋아하던 그림을 그렸으실 줄이야. 그래가지고 내가 그때 산수를 잘했어? 전혀 나한테서 그림에 대한 거는 전혀 못 느꼈다고 하죠.
수문금님도 그렇고 김공무님도 그렇고 하고 싶은 게 매번 뭔가 있었고 책도 많이 보시고 이렇게 뭔가 성향 이렇게 방 갈리는 것 같아. 나도 사실 떠밀렸어. 뭘 나도 늘 항상 나도 딱히 뭐 하고 싶은 거 없고 그냥 맨날 빈둥빈둥 거리고 놀다가 지치면 뭐 그냥 학교 가고 뭐 이런 고등학교 때 꿈 있었어 꿈? 아니, 잘 없다가 이제 미대 간다고 하면서 이제 그때 처음 생겼지. 그 전에는 꿈이 없었어. 근데 궁금하다 생감자. 그림에 대해서 그자도 모르던 그 시절에서 왜 미대를 가겠다고? 아니 그림은 어릴 때부터 계속 그렸어요. 그래? 아~ 네, 좋아했어요. 그리는 걸 좋아했지만 미대를 가야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가야 되겠다는 생각. 어렸을 때도 되게 잘 그렸을 것 같은데. 가고 싶다고 생각은 했어? 그림 그리면서? 아니 가고 싶다는 생각도 못했어. 아예 안 했어? 그림을 잘 그린다라고 생각도 안 했었고? 진짜? 그냥 그리는 게 좋아했을 그렇죠. 뿐? 그리고 잘 그린다는 소리도 잘 못 들었어. 진짜? 보통은 어릴 때부터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그렇죠. 고등학교 때 애들이 막 그림 좀 그려줘 그러잖아. 그런 것도 없어 나는. 진짜? 그랬는데? 그럼 상을 타본 적도 없겠군. 그 아니 어디 공모를 해야 상을 타지. 그렇지. 그런 데 나갈 적도 없으니까. 그 나는 되게 게을렀던 게 학교에서 그런 거 있잖아요. 사생대회 나가면 물감이랑 스케치북 들고 가는 게 너무 귀찮아서 원고지 두 장 들고 가서 시를 썼어. 나머지 빨리 놀다가 하는데 막판에 10분만 이제 시를 쓰고 이렇게 딱 내버리고 이렇게 그 상을 받을 리가 있나? 그렇지. 못 받지. 못 받는 거죠. 뭐 어쨌든. 어쨌든 그랬어요. 나도 떠밀려서 산 편이라. 역시. 나 책 우리 둘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책도 잘 안 보고. 좋아해 막. 동질감 좋아해. 잘, 남의 거 잘 안 보고. 응, 잘. 아니야 근데 그래도 작업은 잘 하니까. 맞아. 자기가 자기 몫이 있는 거지. 서로 자가자찬 해주고 갑자기 뭐 이런 오글거리는 팟캐스트가 되고 갑자기. 있는 거 아니야. 이름이 안 돼. 아니 근데 아라이리우지 작품을 보다 보니까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는 것 같아. 진보대로 막. 너무 즐거워. 막 놀자. 그러니까 뭔가 발산하고 살아야 될 것 같은 그 느낌이 그림 자체에서 있잖아. 유럽 쪽이나 미국 쪽에서 이런 그림 스타일로 일러스트레이션을 하거나 그림책에 사파를 하거나 하는 건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그러네 생각해보. 아니 근데 이 사람 말고도 잘 없지 않아요? 이렇게 초신따. 아니야 초신따는 저는 결이 좀 다르다고 봐요. 아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막 그리는 건데 초신따는 자기 약간 스타일이 있는 거고 이 사람은 애처럼 그리는 느낌이 되게 들어요. 애처럼 그리려고 하는. 이쪽 봐봐. 이거 같으면 지금 사실 누가 팟캐스트 하시는 분 볼 수가 없어. 아 그렇구나. 제가 나중에 사진 찍어서 올려드릴까요? 아니 진짜 이거 티픽스 카페 무슨 글라스에 들어간 99년도에 그렸던 그림인데 저기 생감자님 말씀처럼 애처럼 되게 그리려고 노력한 건 사실이고 본인의 어떤 작품 세계를 이렇게 끌고 나가려고 하는 의지를 보인 것 같기는 한데 이런 스타일의 사파를 지금도 같이 일하고자 하는 출판사나 아니면 상업적인 어떤 일을 하거나 이거 의뢰가 가능할 것 같냐고. 이름 레인벨루가 있잖아요. 나 되게 가능하기 힘들 것 같아. 이거는 진짜 연습이 돼서 이 사람의 스타일이다라고 딱 인식을 그러니까 고정돼서 좋아 보이지 않으면. 아까 전에 얘기하신 것처럼 저 해피 아저씨의 면지에 들어있는 그림을 아, 그래. 애가 누가 낙서해 놓은 거요라고 뭐 인식할 정도면 의뢰를 해서 돈 주고 일 시키기에. 아들을 시켜. 근데 이건 팔린 그림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것도 뭐의 네. 작업, 그러니까 전시회에 들어가는 무슨 작업물의 그림을 보여준 건데 되게 좋고 우리 지금 아까 그 아침에 창문을 열면 봐봐. 그게 엄청 잘 그렸잖아. 엄청 사실. 잘 그리신 분이네, 원래. 근데 또 막 이렇게 어린애스럽게 막 진짜 낙서하듯이 막 그린 그런 게 있고 이걸로 작업한 것도 있고 참 독특한 어떻게 하면 이렇게 자유자재가 될 수 있을까? 참 그것도 재주야. 그러게요. 근데 사실 모든 일러스트레이터들이 약간 지향하는 지향점 그러니까 스타일은 달라도 이렇게 힘 빼서 자유자재로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거를 하고자 하는 거 그렇다고 기법이나 스타일이 엄청 많은 것도 아니고 기법이나 스타일 왜 어떤 작가는 막 하나도 하고 뭐도 하고 뭐도 하고 막
붙이고 찍고 뭐 오리고 별거 다 하잖아. 그걸 한 사람이 다 하는 경우들이 되게 있거든. 일러스트레이터들은. 근데 이 사람은 되게 다양한 그 이야기를 하고 다양한 그걸 보여주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게 많은 재료를 쓰거나 스타일의 그 격이 엄청 막 이 작가와 이 작가가 같은 작가야? 뭐 이렇게 없어. 다르게 보이지 않나라는 거지. 그리고 인물에 대한 스타일은 이 사람이 나오면 나오는 거는 그 멜로디 있잖아. 출간 미출간된 그 덤이 거기에서 나온 사람의 형태랑 지금까지 그려지는 사람의 형태는 다 비슷한 것 같아. 변함이 없어. 아니 그 비난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되게 의도하고 가져가고 있다라는 거를 증명하고 있는 거지. 아니 근데 진짜 애들이 그리면 저렇게 그리는 애들 되게 많. 그러니까 일곱 여덟 살 딱 그리라 그러면 이렇게 그리잖아요. 되게 귀엽잖아. 이렇게 팔다리 쫙 길게 그리고 우리 딸도 그렇게 그리는데. 그림 엄청 잘 그리더만. 얘는 그래. 앉아서 아빠를 따라하는 건지 앉으면 그려 그냥 바로. 따님 어. 딸 너무 매력적이야. 너무 귀엽게 생겼어. 그러니까 육아를 저기 생감자가 했다라는 게 증명이 된 거지. 아니야. 아빠를 따라하는 거지. 그림쟁이 부부의 애인데도 그림 하나도 안 그리는 애들도 있고 그러는 거 보면. 그건 평상시에 애 앞에서 그림을 안 그리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럴 수가 있나? 그렇지. 그럴 수 있지. 맨날 집에서 일할 텐데 프리랜서면. 잘 안 보여주는 거지. 저희 아들은 그림 그리는 거 엄청 싫어하고 보러 가는 것도 엄청 싫어하고. 그러니까 뭐, 성향 차이도 되게 큰 것 같아요. 무슨 말을 하냐면 내가 전시회를 같이 가자 했더니 왜 나를 문화생활을 당할 뻔했다 그랬나? 당할 뻔했다. 억지로 문화생활을 당하게 하냐고 그러면서. 근데 엄마들은 대부분 나도 좋고 너도 좋고 라고 하는 부분을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 나도 좋고 너도 좋고? 그러니까 나도 되게 좋은데 너한테도 되게 좋을 것이다 라고 하는 지점을 같이 공통분모로 그 생각해서 가져가는데 전시. 사실은 내가 어린 시절을 이렇게 겪어오면서 모든 엄마들을 다 그렇다고 볼 수는 없지만 아이가 하고자 하는 바에 대해서 열어주고 좀 들어주고 같이 해보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잘할 수 있는 부분에서 애를 따라오게끔 하는 부분이 되게 많은 것 같아. 그러니까 문화를 당한다 뭐 이런 표현도 요새 애들이 그렇게 쓰는구나 지금 방금 들었지만 너무 적절하다라고 나는 좀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이제 순금도 한번 태도를 바꿔봐. 제가 해보려고 그랬는데 저희 아들은 관심 있는 게 게임. 그럼 게임? 게임을 같이 하면 되지. 근데 저는 게임을 진짜 못하거든요. 퍼즐 외에는 잘할 필요 있나? 할 수가 없어. 잘하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근데 엄청 스트레스 받아요. 거기 안에 들어간 뭐 예를 들면 캐릭터들이 나오는 그런 인터넷 게임 같은 걸 요새 애들은 많이 하니까 그러면 걔네들은 다 내러티브가 들어가 있잖아. 그 안에 뭐 그런 걸 가지고 얘기를 좀 끌어낸다던가. 근데 나는 되게 어렵던데 그냥... 하스스톤 막 이런 거 하는데 네, 그러니까 게임 룰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외울 수가 없어. 소통도 좋고 뭐 공유도 좋은데 그냥 냅뒀으면 좋겠어. 그래. 사실 그래서 예, 저도 그거를 냅두고 뭐, 있어요. 그거를 뭐 열심히 막 자연스럽게 되면 좋은 거고 아니면 그냥 세대 차이도 있고 그 삶의 차이도 있는 걸 아무리 가족이어도 같을 수가 없어. 자식이어도.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내가 뭐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난 엄청 간섭하는 거 아니야. 그 걱정도 늘 해요. 그러니까 말만 이렇게 하고 생각만 그렇게 하고 이상과 현실을 따로 하는 게 되는 거 아닌가 걱정하는데 어쨌든 좀 냅뒀으면 좋겠어요. 최대한. 근데 나는 분명히 부모가 하는 행동에 아이가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를 나는 그 엄청 받아요. 하거든. 근데 그게 의도하지 않게끔 가는 것 같아. 나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 엄마가 책을 정말 엄청나게 읽었거든. 엄마의 방에 대한 딱 생각을 하면 전축 그다음에 책 책장 책장이 천장까지 있는 게 세단이나 벽 한 면을 남들은 옷장을 채울 거를 우리 엄마는 거의 책장을 채웠거든. 그래서 나는 그런 지점이 되게 크게 왔고 그게 분명히 영향을 미쳤고 우리 엄마는 책을 봐도 이렇게 10권 정도를 부엌에다가 쌓아놓고 봤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거 밤새 책 보는 거 그거에 대한 약간 그런 것들 나도 담고 싶다? 나도 저렇게 해야지? 막 이런 게 가져가는 것 같아. 우리 집에 책이 없었는데. 어떻게 그러니까 그거는 책에 대한 건 나의 기억인 네, 거고 네. 다 그 부모의 어쨌든, 모습을 네. 부모는 상관없이 내가 즐기고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보는 아이는 영향을 받는다고 엄청 그래서. 받는 것 같아요. 그렇죠. 보면 그래서 애를 보면서 특히 뭐에서 많이 느끼냐면 저는 말투
그러니까 내가 완전 부부가 많이 쓰는 그 단어를 써? 써요. 되게 많이 써. 그러니까 그런 걸 들을 애들 때마다 애들 유치원 보면 영향 받아 오잖아요. 그렇지. 또 애들한테도 영향 받아 오고. 이상한 욕하고. 근데 그것도 정화되는 거야. 나도 한참 중학교 1학년 때 진짜 애들한테 뭐냐 뭐냐 하면서 막 욕을 막 바가지로 해야 되는데 그게 되게 나는 즐겁다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쓰지 말아야지. 혼자 그게 정화가 되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성인이 되면서 이게 없어지잖아요. 저는 청소년기 때 저도 욕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다행이다, 욕이라기보다 다행이다. 그 기본적인 그 있잖아요. 그러니까 애들 쓰는 그 말들. 그게 없어진다는 거잖아요. 네. 요즘 애들 지당을 보면 너무 무서워. 말이 너무. 근데 나도 근데 중고등학교 때 그걸 썼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없어지는 거겠죠? 엄청 뭐 이런 형용사처럼 쓰는 거야. 그리고 뭐 이렇게 간단한 욕 있잖아. 이렇게 상대를 호칭하는 간단한 욕. 이런 걸 다 썼었어. 아무리 그냥 모범적인 생활을 하는 애들에도 그런 걸 안 쓰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걸 안 쓰는 애들 되게 특이한 케이스의 애들이 있어. 되게 완전히 순박한 애들. 일반적인 거였군요. 근데 보통은 대부분 다 그냥 기본적으로 그 정도 욕은 그냥 탑재를 하고 남자애들은 더 심하고 우리 여자애들은 많이 안 썼는데 여자애들도 우리끼리 쓰던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 근데 나는 그때 막 이렇게 욕에 뭐 욕이라기 좀 그렇지만 그 약간 찰지게 할머니들이 욕하는 것 같은 막 이런 것들을 했는데 젊은 내가 하니까 뭐 예를 들면 버스 안에서 좀 눈 왜 이렇게 막 수다 떨다가 눈총을 받는다던가 그런 것들 보면서 내가 뭔가 생각했던 이게 아니네 즐겁지 않은 부분이 있잖아. 그리고 사회생활 해나가면서 점점 사실은 좀 불편해지는 그런 거에 대한 근데 어렸을 때 그런 거 겪은 기억이 있으니까 걔네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나쁘게만 생각은 안 들어. 사실 어쩌다가 저렇게 지나가는 건데 그렇게 해서 그걸 못 고치는 애들은 나중에 어른이 돼서 큰 코 다치면서 혼날 것이고 아닌 애들은 눈치껏 그게 줄어든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우리 딸이 시간이? 요즘 한참 유치원 다닐 때 자주 썼던 게 오마이 가스레인지야. 놀랄 때 오마이 가스레인지 막 이래. 그러니까 아니 그 유치원 애들한테 배워온 거야. 아 귀여워. 나도 그걸 쓰고 있어요. 오마이 가스레인지. 자 영향 받았어요. 요즘. 아 나 우리 입에서 요즘 자꾸 갈수록 어린이 만화 노래만 자꾸 입에서 나와서 아 자연스럽게 나와 그게. 이제 슬슬 마무리를 뭐 오늘 진짜 오늘은 사적인 수다가 훨씬 많았다. 그렇죠. 네, 오늘은 어린이 동심을 가진 건지 뭔지 알 수 없는 어쨌든 자신만의 길을 가고 있는 아라이 료지 작가의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각자 뭐 하고 싶은 말씀 한마디씩. 아니 난 다시 보니까 너무 좋았어요. 오랜만에 다시 훑어서 너무 기분이 좋아졌고 오늘 이렇게 즐거운 수다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것도 그런 이 아라이 료지 작가의 힘인 것 같아서 좋았어요. 책에서 사실은 이런 기운을 받는 건가?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이 아라이 료지 책을 보면서 아 이렇게 즐겁고 재밌는 책을 만들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주문범님은 혹시 뭐 예, 패스. 작업하러 가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우리는 이제 작업하러 가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제발.